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29일 마련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의 만남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소보 공동 후보지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군위군은 투표를 하려면 모든 후보지에 대해 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군위에 여러 혜택들을 주는 중재안에 대한 의견도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유치 의사결정이 먼저이고 중재안은 그 이후에 협의할 사항이라 말했지만 군위군은 선 합의하고 후에 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조율 기회마저 날아간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던 위기감에 군위군을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단체와 상공인 대표, 유림단체 등 각계각층이 나서 군위군의 유치 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위성군민 천여 명은 31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산됐을 때 버스를 해가지고 국방부에 해가지고 연일 용성을 하겠다. 민주주의에 꽂힌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바람이 보입니다. 극적 타결이냐 무산이냐. 대구 경북의 역대 최대 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운명은 오는 31일 결정됩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